상황 조성을 위한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아르코 코로나19 대응 TF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줌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속속 들어와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는 예술 생태계 자율성 복원에 대해서 일단 발제를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연 연출가인 안경모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화면 공유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위드 코로나 예술 생태계 자율성 복원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20분 정도가량 발제를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극장의 현황들의 상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본 건데요. 첫 확진자가 일어나고 나서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이제는 뭐 사실은 몇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을 만큼, 무색할 만큼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최고 900명 정도에 이르렀었을 때 국립극장이 폐쇄되고 운영을 축소했던 그런 시기들, 그리고 끊임없이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에서 폐쇄와 재가동, 폐쇄와 재가동, 그리고 2021년 작년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정한 기간 백신 패스를 적용했다가 다시 해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리고 올 초에는 최고 확진자 62만 명까지 확진자 이렇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밀접 접촉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한 반면 감염병 등급 조정까지 일어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야외 마스크까지 해제하고 이제는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되는 그런 논의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인예술계들의 모습을 보자면은 피해는 정말 어마무시할 만큼 있어 왔고요. 연습을 중단하고 공연을 연기하고 취소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그로 인한 활동 위축들이 많이 있어 왔고 현재도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연을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극장을 지키기 위한 사투도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그를 보전하기 위해서 광역문화재단이나 중앙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양한 제작 지원과 코로나 대응에 따른 별점 공모, 생계 지원 등의 대책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예술계 내에서는 코로나 발발에 따른 예술 사회 활동에 대한 대전환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 상황들을 쭉 지켜보자면은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의문점과 의아함들이 계속 남는 건 사실입니다. 확진자 100명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던 반면에 확진자 10만 명에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하는 덤덤한 현재도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확인을 해야 했던 시기가 있는 반면에 정작 주변 사람들에서 코로나 확진들을 상황을 보면은 백신 접종 의무화하고 크게 상관없이 확진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거고요. 더불어서 마스크 벗은 식당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 반면에 며칠 전 마스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많은 사람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쓴한 사람 거리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700만 명의 누적 확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2급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방역 태도가 보이고요. 동거인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출연자나 제작진이 확진이 되면 바로 공연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모순적이기도 하고, 물론 초창기에 어떤 코로나의 중증도와 현재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다르다라는 어떤 지점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한테는 혼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한 부분 저희가 조금 점검하고 그 정리를 해야지만
위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가 정리되는 포스트 코로나까지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방역 측면과 경제활동 측면, 사회문화 측면, 공연미학 측면인데 아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의 논의점과 다소 좀 논란이 될수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름 사전조사들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될수 있는 지점도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의 극장의 방역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게요. 초기에는 정말 극장을 폐쇄하고 제한 조치도 일어났었었고 그래서 실제 서울시에서는 극장 가동을 했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시도까지도 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석에 대한 방역의 신뢰가 확보화되면서 이를 과도한 조치라고 이해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확진 밀접 접촉자들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예술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사전 주기별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자가 진단 키트 등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역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 대응에서의 논란 지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한 지점이 무증상 경증 선제 검사 격리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의료 대응 체계가 부활된다라는 건 일정한 질문 내에서의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많이 완화되고 있었지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집단 면역을 위한 궁극적으로는 프론티어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런 부분들이 격리 조치와 폐쇄 조치로 이어졌었는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무증상을 과연 우리가 환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남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백신 패스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백신이 과연 코로나 감염 전파의 절대적인 차단 장치인가? 그리고 백신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왜 백신 제조사에게는 부작용 면책권이 주어졌었나? 그리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는 왜 미온적이었나? 이게 아마 방역 패스와 관련된 백신 패스와 관련된 가장 시민들의 논란 지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극장이 이러한 백신 패스를 적용했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그러면 미접종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임산부나 특이 병력 계층은 왜 공연장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배제는 당연한가? 라는 질문이 저희한테는 남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백신 패스라든지 무증상 경증과 관련된 선제 검사들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제는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대응에서의 문제점들이 두 가지로 저한테는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 대응의 과정에서 공연예술계의 자율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연활동에 대한 지침들이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에 종속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의 특성, 극장의 특수성, 공연 주체의 개별성, 공연의 양식이나 향유 형식에 대한 자율성은 모든 것이 다 배제되어진 채 질본의 지침에만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 아마 논란이 있는 지점들일 수도 있는데요. 방역 철학이 과연 온당했는가? 지금에서의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멸균 전략이 과연 타당한가? 인류는 과연 바이러스를 지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백신 종속, 면역 저하, 신체 보건력에 약화되어져 있는 현재는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모든 공간들을 다 멸균화한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노출과 흙을 만지고 다양한 어떤 감염적 접촉 상황들에 노출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일정한 방역 기능, 자체 면역 기능들을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이 확진자의 입원 차단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나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은 병원을 가지 못한 채 바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이러한 방역 대응에 있어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과연 그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히 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동 측면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공연 시장의 매출 타격은 엄청났고요. 경제활동은 많이 위축되어졌습니다. 뭐 축제, 아동, 청소년은 그 위축감이 가장 컸고요. 공공재단이 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 대책들을 냈지만 선택적 수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니아층이나 국민 예술인들의 연대의식이 커졌다 보니까 제한된 객석을 계속 매진을 행렬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손실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연시장은 일정한 회복세를 보였고요. 중대극장 뮤지컬이 많이 편중되면서 연극은 아직 그 복원력을 다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서의 문제점들은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국립의존도가 커졌다는 겁니다. 자율성이 위축되었다는 부분들인데요. 창작 실현진의 국립제작극장의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코로나가 생겨서 공연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활동력들을 보존받고 경제적인 보상들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역 관리가 좋은 극장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공연 단체는 공공기금, 공공극장의 많은 부분들이 계속 의존하게 되는 현상까지. 그래서 제작 손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중앙광역 기초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지원 루트를 모색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지만 역으로 수많은 개인 신청과 인민 단체들의 양산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공공 지원에 지금 기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 또한 논란 지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인간 활동을 과연 의료적 측면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감염학 측면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교류를 통한 인간의 사회문화적인 활동은 왜 차단되어야만 하는가? 아간벤 같은 이태리 철학자가 감염 사망자의 장례를 차단하는 건 인류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시당했죠. 우리 또한 초고나 초창기에 감염이 일어난 사망자에 있어서는 장례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일어나서 과연 인간은 의료적인 부분에서만 종속되어지는 사회문화적 활동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종교 장소라든지 클럽, 노래방, 비필수 활동으로 다 간주화가 되어서 혐오화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당연스럽게 많은 비공연 예술 시민들은 공연 현장 또한 비필수 활동이라고 간주하면서 왜 너네들은 공연을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가장 먼저 폐쇄 조치를 진행을 했었는데, 문화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자체를 방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은 너무나 커졌고요. 하지만 이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치유 공간들은 사실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우울증은 훨씬 더더 커졌고, 가뜩이나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와 폐쇄 사회, 고립 사회, 그로 인한 어떤 병리적 현상들이 많이 있어 왔던 사회 속에서 이런 치유적 기능들의 상실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자살률은 훨씬 더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져서 병리사회의 예술적 치유 기능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예술 활동이 가져야 되는 소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소임 자체를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예술 활동을 그냥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활동으로만 바라봤던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술 활동을 공공적인 성과, 공공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미학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예술 활동들에 해야 된다라는 강제력들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황 영상들이 공연 예술에서는 많이 생겼고 네이버 TV, 유튜브,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실황 영상으로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촬영 비용이나 오디오 비용 등에 따른 자본 의존도는 가중되어지는 문제점들을 가졌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공연 실황 촬영에 많은 노하우들이 생겼습니다. 풀샷, 멀티앵글, 시점 선택을 한다든지, 핸드헬드를 한다든지, 다양한 촬영 기법을 통해서 관객들의 감상들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방법 등 VR까지도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실감을 위한 사운드 디자인이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많은 관객들이 핸드폰으로 감상한다든지, 저자연 그래프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촬영자의 어떤 퀄리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하우들은 많이 생겨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만큼 코로나는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들을 다 강화를 해왔는데,
그로 인한 뭐 VR, AR, 메타버스 등의 그런 공인예술과의 접목 현상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영상 기술 의존에 따른 영상 접목 또한 많이 강화되어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인미학에서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미학적 다양성 위축되어졌다는 점입니다. 접촉을 차단했기 때문에 한동안 코로나 직전에 활성화되고 있었던 이머시브 시어터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트 스페시픽 장소 특정적인 공연들은 많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석과 차단되어져 있는 프로시늄이나 단면 무대의 구조의 전통 형식만 사실 강제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영상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가중되어진 게 공인미학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저희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더 이상 박멸이 아닌 공존으로 택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주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위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에 노출되어져 있는 중증 환자들을 주력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논의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단 면역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 면역들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PCR 검사라든지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어지고 공표하는 것들을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저는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집단 면역을 위해서 경증 무증상은 제한 조치를 당연히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방역 태도의 전환까지도 사실은 요구되어지지만 이러한 방역 지침은 사실은 과거의 방역 지침과 대단히 모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질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그로 인한 갈등들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측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일정한 진영적 논리까지도 가미되어지면서 더 복잡다단한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공인예술계의 대응 전략들을 앞서서 얘기 나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역 대응의 공인예술계, 예술계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대응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있는 우스개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인예술계에서 공인예술계 캐스팅 1순위는 확진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어느 정도의 면역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공인예술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고 아직 확진이 되지 않아서 언제 확진이 될지 모르는 사람은 확진이 되자마자 연습이 중단되거나 공연이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사태를 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우스개 같은 소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집단 면역을 장려하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저는 반은 농담이었지만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집단 면역을 위해서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방역 대응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지금 지원 의존도가 강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감소화하고 자본에 대한 자율성을 회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예술 활동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의존적인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유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공간의 문제라든지 활동 도구의 문제라든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전제하기 위해서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 활동을 공공의 역할로 이해하고 사회의 어떤 사회 치유적인 그런 역할을 기능한다라고 봤을 때 그에 따른 공공적 보장에 대한 것까지도 논의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극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장은 심리 신체적인 교류 공간이자 치유 공간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서 활동을 흡수하면서 공인 예술들이 그러한 사회적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장하고 더 독려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위축된 공연미학의 다양성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실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장들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마치면서 코로나는 코로나 자체에 대한 대응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있어 왔던 공인예술계의 많은 문화 문제점들을 다 수면 위로 올려놓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많은 문제점들을 더 근원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예술 활동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이어가는 게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향후 대응해야 될 공인예술계의 관점과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면서 네,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예술 생태계 자율성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경모 연출님 발제에 이어서 저희가 토론으로 지금 음악가이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재훈 위원님 모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코로나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잠깐이나마 마음속으로 비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게 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과 모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제가 준비한 어떤 이야기라도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것처럼 오해되는 여지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가 방역지침에 누구보다도 적극 동참했고, 그래서 공연장, 전시장에서 나온 확진자가 매우 적게, 그리고 늦게 나왔다는 것은 여기 계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임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안경모 연출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한국 예술 생태계가 겪었던 일들과 우리가 돌아보고 이야기해봐야 하는 지점들을 거시적으로 봐주시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또 이야기되어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보면서요,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팬데믹을 겪은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코로나 시기에 로컬에서 공공예술 축제를 열어야만 하는 축제 감독으로서, 그리고 매일매일 공연을 하는 것이 늘 불확실했던 한 극단의 음악 감독으로서, 그리고 자생하고 있는 여러 소규모 예술 공간들이 이 예술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관객으로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시선들 바탕으로 제 시간을 구성해서 많은 분들께 제 작은 시선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복원되어야 될 우리나라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이란 도대체 무엇일지 생각해 본 서론과, 앞에서 짚어주신 요지들을 제 개인적 현장 경험에 의거해서 구현해 보는 본론, 그래서 어떻게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 복원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본 결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 토론 주제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 사실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많은 예술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지원에 기대고 있고, 공간의 규모가 큰 예술이라면 자체적인 공간을 보유하지 않고서야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공간의 대관 심사, 대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해진 제약은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과 객석과 거리의 제약이었는데, 이 제약들만 없어지면 과연 우리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은 아주 훌륭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저는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예술 생태계, 특히 매우 상업적이거나 대중적이지 않은 많은 분들이 기초예술이라고 부르는, 함의하고 있는 범주의 예술의 생태계가 얼마나 자율적, 자립적이지 못했는지 팬데믹을 통해 더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 더긴 시간과 장기적인 노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에서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하고요. 앞에서 안경모 연출께서 짚어주셨던 방역 대응의 문제점의 측면을 구현하는 본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에 있어 방역 대응의 문제점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문화예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제가 경험한 공연예술계에서는 앞에서 짚어주셨듯 공연 특성, 극장 특수성, 공연 주체의 개별성, 공연 양식과 행위 형식의 자율성 배제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연을 취소한다는 마포구의 한 복합문화 공간이 인스타그램입니다. 지역 내 소규모 공연장 또는 복합문화 공간은 예술인에게는 지속적인 실험의 장이자 지역 주민에게는 생생한 예술 현장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임을 부인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으로 등록된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도 하고 자체적인 생존을 하려면 식음료, 주류 등을 함께 판매해야 운영이 가능한 곳이 많다 보니 음례업 자료 기준 서울을 예로 들면 소규모 공연장 90여 곳의 70% 이상은 일반 흡수증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합니다. 사실 일반 흡수증으로 등록한 뒤 공연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90년대 합법화 운동을 통해 관철해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공연장이 아니라 음식점으로 분류되니 어쨌든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4인 이내로 모여서 입을 열어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 공간에서 정작 마스크를 내내 쓰고 말 한마디 없이 공연을 관람하는 행위는 열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를 근간으로 활동한 예술가들 모두가 어려움에 처했고요. 이렇게 공연 양식과 향유 형식의 자율성, 극장 특수성을 배제하는 아주 제가 단편적인 예만 들었지만 행정편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술 생태계의 한편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공연장들이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이곳들이 다시 문을 열까요? 아니요,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이 공연장이지 일반 입시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공연하는 건 칠순잔치라는 마포구의 한 공무원의 발언에서는 팬데믹이 끝나고도 우리나라 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은 그로 인해 나오게 되었던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입니다. 문화예술계의 방역 대응의 개별성, 자율성이 상실되었을 때 부작용은 정규적인 공연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11월에 국립극장에서 제 공연을 마치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왜 국가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객석 간 한 칸 거리 두기를 개인 예술가에게 강제하면서 대관료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전액을 다 받을까요? 지금 시기에 공연하려면 적자 공연을 감수하고 하라는 것일까요? 심지어 제가 공연했을 시점은 객석 간 한 칸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동행 간 한 칸 거리 두기가 적용된 시점이었습니다만 국립극장 예매 시스템이 이를 제때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관객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싶었던 저는 이를 극장에 당연히 문의했지만 실질적인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둘째, 식당 등 개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전후 준비나 정비 시간에 따로 출입하지 못하는 제한 조치가 없는데 왜 예술단체는 사실상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안전하게 천천히 철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역지침 제한 시간 안에 쫓겨나듯이 철수를 완료해야 하는지, 동거인 격리 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사실상 관객과 접촉이 있을 수 없는 스태프 한 명이 확진이 되었는데 왜 공연 전체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예들은 저로서는 정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던 부분들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여태까지의 예술가들의 광범위한 손해는 물론 이따 토론에서도 논의를 하시겠지만 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지 못할지 더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술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대 예술 인력들과 업체들은 무대에 서는 예술가 못지않은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공연도 거의 열리지 못하고 사실상 열린다고 해도 시간 제한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해져서 무대 예술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물론 축제나 야외 공연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임대 창고에 장비를 보관하는 업체들은 아이러니하게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창고 안에 장비를 팔다가 더 팔 장비도 없어지고 독산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무대 예술 인력들은 애초에 다른 일터로 떠나간 지도 오래입니다. 언젠가 정확한 실태 조사가 나오겠지만 조금은 더 세밀한 설계의 문화예술 방역 지침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손실이 결국 예술가와 예술단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니까요. 세밀하지 못한 행정은 이렇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협정의 상황도 만들어냅니다. 그 환갑잔치 여는 곳이 아닌 무려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 대중음악 가수의 공연이 3회 모두 매진되었는데 대중음악 공연이라 취소될 뻔한 상황, 여기에 오케스트라와 트럼펫 세션이 있어 장르를 크로스오버로 변경했더니 공연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로 접하고도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클래식 공연 관객은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대중음악 공연 관객은 절제하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를 것 같은 일차원적인 탁상 행정의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정책입니다. 기사의 한 부분에 가슴에 답답해져 옵니다. 이제 겨우 공연을 공연이라 부를 수 있게 된 대중음악계지만 그동안의 불만을 큰 소리로 얘기 못하는 분입니다. 대규모 공연을 할 만한 장소는 대부분 국가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밑보이면 대관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비교적 예산에서 자유롭고 독립한 대중음악이 이런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도 기초예술계도 자유로울까요? 그렇습니다. 자율성은 결국 국가, 지자체 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 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지역기반 공공예술축제의 한 장면인데요. 원래 한 공원 녹지를 대여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가 거리두기 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역 민원이 걱정되었던 지자체가 갑자기 녹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행사가 많이 열렸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계약되고 준비되었는데 갑자기 오갈 곳이 없어졌던 축제는 사진에 보이시는 사유지를 겨우 빌려서 진행되었고요. 원래 2만 명 규모의 축제를 기획했는데 당연히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켜서 100명이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계를 두고 이 안에 100명 이내로만 모여서 한 사람의 확진자 없이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야외 공연 시에는 스태프 포함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인지 스태프를 제외하고 실내 공연처럼 관객을 100명 들일 수 있는 것인지 등 세부적인 야외 공연 지침은 지자체, 질본, 어디에 수없이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결정 하나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가 수년간 준비했던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뻔했습니다. 지자체의 조치에 사실상 아르코 사무처도 돕거나 개입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소 시간이 지나고 오미크론으로 변이되면서 그의 힘은 약해졌다지만 확진력과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여전히 걱정되는 시점에 BTS는 회당 15,000명의 공연을 허가받게 됩니다. 물론 공연이 재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100명, 500명 축제도 방역지침에 따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공연 기획자들, 축제 기획자들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한류와 그로 인한 경제 효과라면 그동안의 방역지침도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었던 건가요? 성숙한 관객의식으로 안전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럼 대중음악이라고 그동안 공연을 금지했던 건 뭐였습니까? 홍대의 작은 복합문화공간과 세종문화회관,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 작은 축제들과 BTS 콘서트, 방역지침과 현장의 간극을 바라보면서 제발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현장 예술인들이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끝나지 않은 위기에 그리고 다시 찾아올 위기를 위해서 저는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이 생태계의 지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술과 예술 행정과 정부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가 지금부터 꼭 준비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위기에는 큰 위기에는 컨트롤타워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토론회를 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부터 수많은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공극장 등을 총괄하는 문체부에게 이런 보다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감안한 세밀하고 현장 밀착적인 예술 생태계 앞날을 생각한 방역지침을 기대했던 것은 혹은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일까요? 작년 겨울에 위원회 장관이 오셨을 때 코로나를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코로나 TF의 한 위원께서 직접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조치도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장관께서 국풍 81이라는 관제 행사를 예시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풍 81이라니요. 현 장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지금 녹화되고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녕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는지도 모르고 내뱉으셨던 실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팬데믹이 온전히 다시 가지 않았지만 예술 생태계 자율성 복원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자율성이 생기려면 다시 관객들이 공연장으로 전시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제는 그것이 온라인으로 병행된다고 해도요. 그리고 여러 세밀한 예술 생태계의 지형을 살피는 지형과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팬데믹, 전쟁, 물가 상승, 기후위기,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예술 생태계,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왜 꼭 필요한지,
여기저기서부터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이 사진입니다. 확진자가 미국에 가장 많았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는 물론 창작과 리서치를 제 일목적으로 찾았지만 미국의 공연 예술계의 대응이 궁금해서 뉴욕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찾았습니다. 물론 방역 패스는 느지막이 시작했지만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나라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미크론이 퍼져나가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공연장 분위기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주되는 연초에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을 보면서 정말 육체적 양식만큼 정신적 양식도 꼭 필요하다고 나라도 국민도 공감하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쇼 머스트 고 온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과 KTX의 이자는 꽉 차있는데 공연장은 한 칸씩 차이를 비워야 하는 나라에서 입을 벌려 무언가를 먹고 있는 곳인데 마스크를 쓴 채 공연을 못하는 나라에서 못하는 장르의 공연이 장르를 바꾸면 공연이 가능해지는 나라에서 이런 순간을 꿈꿔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정신적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정신적 삶에 배고파진다는 걸 증명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이 성당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훈 의원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3부 이후에 종합토론 때도 마저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유은선입니다. 조금 전에 그 김재훈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힘든 시절을 같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에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자리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의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속가능한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노력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예술계의 공제 기능, 우리가 그동안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는 정말 절대로 필요해진 그런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발제가 기대가 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조강주 박사님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조광주입니다. 발제 자료 공유를 하겠습니다. 앞에 1부에서 안경모 연출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가 예술계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점과 한계들을 수면 위로 이제 올려놓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 참 공감이 많이 됐고, 김재현 위원님께서 이제 팬데믹 계기로 이제 예술계 생태계의 자율성이 어떤 모습들과 그리고 방역 체계를 포함해서 어떤 행정 체계의 몰이해와 예술에 대한 몰이해와 어떤 배려 부족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이제 이 공제 기능 연구가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일종의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반복될지 모르는 제3, 제4의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약간 처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은 4개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술계가 코로나19로 어떤 경험한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한 연구한 것들에서 좀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위드 코로나 시기에 예술계의 일자리 구조와 그리고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예술계의 공제 기능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에는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20년의 아르프 정책연구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술현장 위기인식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약 1,100명 정도가 응답을 해줬는데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 영역은 경제적 영역 피해가 제일 높았고 그 경제적 피해 양상도 어떤 예술활동과 관련된 이벤트성 행사의 취소 연기, 공연 전시 취소의 연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굳이 통계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제적 피해에서 앞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거라는 어떤 불안과 좌절감으로까지 어떤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심리적 피해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 피해의 대응은 정부 지원금 신청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비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또 안정장치가 부재한 상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8월 달에 다른 목적에서 설문을 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술지원정책의 어떤 미래 수요를 조사하는 연구인데,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에서 조사를 했지만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술계의 어떤 시급한 문제 해결 현안으로서 예술과 생활 생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할수 있는 수입,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수요들이 많았고요. 예술계 일자리 관련해서는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너무 낮고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고, 일자리 관련된 공공지원 수요는 예술인 경력관리 플랫폼이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예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21년도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생활과 생계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다른 목적에서 이제 설계된 연구인데, 이제 예술계의 공적인 인식조사 연구였습니다. 약 2,500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활동 취소 경험을 한 분들을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어떤 총괄기획자 관점에서 어떤 예술활동을 주최 주관한 사람과 그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가 입장으로 두 가지 입장으로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예술활동 주최 주관자들은 88%가 취소 연기 경험이 있었고,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약 37%가 취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는 양쪽이 다 70%, 80% 이상 손실 발생 경험이 있었고요. 건수를 비교해 보면은 10건 이상 된 것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평균적으로는 5건 정도의 취소 경험이 있었고, 참여자 기준으로는 4.4건 정도의 취소 경험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건수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총괄 기획자 관점에서의 주최 주관자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의 종류를 보면, 이제 사전 준비,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공연을 하기 위해, 이를테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활동에 들어간 어떤 인건비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 임차료 같은 어떤 재반 경비들의 손실이 컸다고 응답해 주셨고,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받기로 예정된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별도의 사전 비용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불필요했던 예술 활동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결국은 대부분의 예술 활동에서 사전 비용 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 연기로 통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활동 취소 연기에 대한 손해보험 필요성을 물어봤는데요. 의도적으로 이 손해보험 필요성을 설문을 하는 제 앞부분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나서 손해보험 필요성을 물어보면 아마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손해보험 필요성을 먼저 물어보고 어떤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뒤에 물어봤는데요. 손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8%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의사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64%가 가입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장의 범위는 어떠한 범위까지 필요하느냐라는 건데, 취소 연기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재경비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제일 높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어떤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실 최소화가 역시 제일 높았고, 불가입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19가 우리 예술 활동의 취소 연기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그것들이 다 손해보험을 통해서 만약에 보장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일자리 구조인데요. 역시 같은 연구에서 경제활동 구조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가지 측면인데,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네 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상태인데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중에 예술활동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임금 근로자의 같은 경우는 상용직이 제일 높고 임시직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 1인 사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자들의 그 본인의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본인 예술 활동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73% 정도만 예술 관련성이 있다고 했고, 그 73%의 예술 활동과 관련성 있는 일자리 취업자들이 비예술 활동으로 수입을 충당하는 보조하는 형태가 40% 정도가 비예술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의 정서상 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 상용직이 높게 나왔지만 그 상용직조차도 시간제 비중이 20%나 되는 것을 알수 있었고, 임시직도 시간제가 비중이 높았고, 일용직도 시간제가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본 보고서의 연구에서는 이제 타 산업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유의미한 결과인지를 확인할 텐데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진 않았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임금 근로자들이 시간제 비율이 대략 50%, 45% 이상이 시간제 근로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제 근로를 어떤 자발성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략 40% 정도가 비자발적으로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떤 여건상 할수 없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에 공연 예술 분야에 한해서 저 인력 구조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930개의 공연예술단체를 직접 대면, 비대면 형태로 조사를 했는데요. 공연단체의 전체 일자리에서 프리랜서 비율이 86%나 됐습니다. 직무별로 보면, 물론 공연 분야만 놓고 본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공연예술의 어떤 직무별로 보면은 상근직의 경우에는 행정경영지원 파트의 직무의 상근직 비율이 높았고요. 실현에서는 거의 다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공연 기획, 제작, 무대 기술 모든 부분에서 상근직이나 상근직이 아닌 프리랜서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활용 기간은 1년 평균 약 3.4개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리랜서를 활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공연단체 그 해당 업무의 특성 때문에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말은 곧 공연단체의 구조적인, 일자리의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프리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럼 프리랜서의 채용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과거에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수행했던 경험이나 이력상, 그리고 같이 예전에 했던, 협업했던 경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경로도 주변이나 지인을 소개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오픈된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기회가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RM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공제 기능에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제 기능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공제는 기본적으로는 원시적인 형태의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 가입자들 간에 상호 간에 있을 수 있는 재난이나 기용사를, 그런 리스크를 서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가입하는 사람들의 폐쇄성, 그리고 공평한 각출과 어떤 극부의 영세성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비영리 보험의 형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 기능의 어떤 원칙을 우리가 도출해 본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예술이나 어떤 자발성에 기인한 상부 사용주의의 원칙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 다만 이것이 초기에 정착하고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뒤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여러 통계 분석 결과의 그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런 재난병 확산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방역체계에 순응하는 것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고, 광범위한 예술 활동의 취소 연기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또 일자리와 일거리의 불안정성과 불충분성이 생기고, 여기에 더해서 일자리 관련된 어떤 급여 보조, 플랫폼, 일자리 정보 제공 같은 이런 수요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과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다른 의미 엔데믹 얘기도 뭐 나오고 이제 풍토평화된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예술계 공제 기능들을 어떤 여러 각도에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인데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어떤 예술 활동의 취소 연기를 대비하기 위한 손해보험 기능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아니면 어떤 그 유사 상황일 때, 재난 상황일 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퇴직공제 기능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거리와 이런 것들, 그 어떤 경력의 단절이나 예술 활동의 비연속성, 그리고 예술계를 이탈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어떤 좀 해소하기 위한, 완화시키기 위한 경력관리 플랫폼 기능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공제 기능을 이세 가지 기능으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소 연기 손해보험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민간보험 시장의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역할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전에 어떤 예술활동 건별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정해진 약관에 따라서 예술활동이 취소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퇴직공제 기능은 기본적인 설계는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퇴직금 적립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예술가들의 소득 안정 기능으로서의 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주로 프리랜서들이 되겠죠. 이제 그들의 어떤 소득을 보존하고 나중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생계 위협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적립된 그 공제금을 가지고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력관리 플랫폼은 이제 공제 기능을 통해서 퇴직공제 제도가 보편화되면은 그 퇴직공제 부금을 어떤 그 관리하는 전산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경력을 단일한 플랫폼에서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후속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 가지 민간 시장의 영역에 도입됐을 때, 공공 시장의 영역에 도입됐을 때, 그리고 보조 사업에 적용했을 때세 가지 측면으로 각각 어떤 유의점들을 봐야 됩니다. 민간 시장 영역으로 보면은 저 여기 이제 그 사례 좀 예를 들었는데요. 제작비가 모두 동일한 ABC의 공연이 있고 이들이 서로 종종 유사 공연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손해보험에 가입한 A 단체와 B 단체 같은 경우에는 A 단체는 이제 손해보험에 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 제작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티켓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거죠. B 단체는 손해보험 가입으로 제작비가 증가했지만 티켓 가격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담을 내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미가입한 C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 A 공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취소 연기 위험은 분산시킬 수 있지만 티켓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 경쟁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단체 수입은 유지되겠죠. B 단체 같은 경우에는 취소 연기 위험 분산을 할수 있고 시장 가격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부화했기 때문에 단체 수입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보험을 비선호하는 단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냥 민간 손해보험 기능을 우리가 공공 부분에 만들어서 민간에 그냥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수요가 미비하다가 어떤 제3의 엔데믹 징후가 나타나면은 수요가 그냥 단기간에 폭증하는 것으로 아마 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경우에는 엔데믹 징후의 증가 시그 가입에 의한 어떤 취소 부담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 바로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공시장 어떤 예를 들면은 뭐 문화예술회관에서 1억짜리 어떤 기획 공연을 가지고선 어떤 공연 단체를 물색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손해보험의 앞에 이제 민간 영역의 그 어떤 가정과 마찬가지로 공공발주자에 전가할 수도 있고 내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공발주자에 전가하는 문제는 그 공공시장에서 그 공연을 발주하는 공공 부분이 이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은 공공발표자가 그 보험료율을 그대로 공연단체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료만큼이 공연단체의 제작비에 부담이 되는 거고 단체 수입 감소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공공영역에서 어떤 합의나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함께 있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조사업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 경쟁을 기본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업의 예산 타당성 검토는 하지만 공연 비용이 더 비싼 공연보다 더 싼 공연을 선정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화나 손해보험 비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다 보조사업 지원기관에게 전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여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예술의 경험을 빗대어 보면 보조사업의 그 당초의 그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사업 변경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손해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어떤 그런 타당성 측면에서 좀 약간 좀 고민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손해보험 기능 부분은 초기에는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전면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료율, 적정률을 산정을 연구를 하고 어떤 대상이나 이런 거를 구체화한 다음에 점증적으로 문화예술 어떤 공공시장에 시범 적용을 한 다음에 그 시정 적용을 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적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공공 부분이 이 보험료를 예술단체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민간시장까지 도입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제사업을 민영화해야 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민간시장에 전면 도입하는 로드맵 정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퇴직공제 기능입니다. 퇴직공제 기능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간시장 같은 경우에 퇴직공제에 가입한 A단체가 티켓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퇴직공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공연단체가 제작비에 포함하지 않고 제작비를 순증하지 않고 당초에 그 참여하기로 한 예술가에게 거기에 우리가 약속한 우리 인건비에 보험 그 퇴직 공제 부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하자라는 식으로 피고용인에게 전가시키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단체 같은 경우는 퇴직공제를 아예 미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전가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게 굉장히 단체 수입도 유지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시장에 역시 바로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술단체의 어떤 피고용인에 대한 어떤 그 보호장치나 이런 것들 없이는 바로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화예술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 제작비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공공발주자가 이것을 제작비를 순증을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다 예술단체에게 전가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회관이 1억짜리 기업공연을 하는데 퇴직공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뭐 이를테면 500만 원의 퇴직공제 부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억 500에 이것을 문화예술 활동을 이제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1억의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냥 다 공공시장에서 그냥 예술단체가 다 부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서도 문화예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경쟁관계나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예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적립된 어떤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가입자 데이터를 전산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모아진 퇴직공제부금을 자산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예술단체가 이걸 과다 계산하지 않을 수 있게 참여 인력이나 납입 밀수를 어떤 모니터링하는 이런 관리 기능까지 함께 병행돼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공제 기능 적용 방안을 보면 1차적으로는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려고 하면은 예산의 순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순증 없이는 문화예술 그 활동 선정 건수가 줄어드는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인 어떤 정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영역에서 이를테면 이제 뭐 지역 지자체나 지역 문화재단 이런 데 이제 주요 이제 문화예술을 구매하는 공공시장 플레이어들이 이 퇴직공제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그런 공감대와 제도적인 장치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나면 공공시장의 전면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 적용은 공제사업의 민영화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오른쪽에 참고 사례로 건설 근로자 공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건설 근로자는 이제 성수대교 붕괴했던 98년도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금액 부분이나 어떤 사업이 확장되는 걸 보면 처음에 이제 100억에서 50억까지 오는데 6년이 걸렸고, 1억까지 가는데 대략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간 발주공사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12년이 걸렸고요. 아마 이 퇴직공제 기능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공감대를 확산하지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고 전면 도입을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예술이 보조 사업에 퇴직공제 제도를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은요, 보조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단체가 이 어떤 예술 활동을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신청한 사업비를 검토를 선정이 되면 그 처음에 제출한 사업비에 퇴직공제 비용을 순증시켜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퇴직공제 비용이라는 것은 해당 예술활동에 10명의 예술인이 참여하고 공제부금이 1인당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100일을 참여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곱해가지고 퇴직공제 비용을 순증시켜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조사업자가 이제 그 예술단체가 보조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월 보조사업자가 본인이 이제 활용한 예술가들의 공제부금을 납입신고를 합니다. 전산에 납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가 나는 그 법정으로 적해진 공제부금 이외에 추가로 전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 부담으로 이제 추가 전입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매월 어떤 A라는 예술활동 보조 지원 사업에 어떤 예술가가 참여하는지 전사의 데이터 누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술활동이 그대로 경력관리 플랫폼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공제 적립액은 적립 원금에 어떤 법정 이자율 더해서 곱하기 이제 공제자산 운용 수익률까지 더해서 계속 누적 관리를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본인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경력 관리 플랫폼은 이 기본적으로는 퇴직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퇴직공제 그 매월 그 전산에 입력하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경력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입력 후에 공제부금 가입 이력이나 정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제부금의 대상이 된 경력 이외에 본인이 예술 활동을 추가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원할 때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예술 경력 을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이제 구인 정보 등록을 하게 되면 공제부금 전산에 있는 어떤 예술 활동들 빅데이터를 매칭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구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칭된 서비스를 보고 피고용자가 아, 이 사람과는 우리가 이번 예술 활동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거기에 이제 어떤 채용 절차, 후속 절차 희망을 등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등록이 되면 이것이 다시 피고용자에게 어떤 A라는 단체에서 이런 어떤 예술 활동으로 자기를 본인을 채용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피고용자가 희망 시 이걸 이제 매칭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드려서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그 공제 기능은 이제 앞으로 엔데믹, 물론 이 공제 기능만으로 예술계의 안정망이 다 한 번에 해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추경 사업으로 여러 그 예술계의 어떤 그 버팀목이 되는 사업들을 해봤지만 굉장히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다 그대로 다시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런 공제 기능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시간보다
늦게 시작했고 또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술인 공제에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토론을 해주실 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불평등 소득 정책 연구실의 김태환 연구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연구원의 김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도 저희 연구원에서 예전에 2009년에 문화예술위원회랑 함께 한번 공제에 관련된 연구를 해본 게 있는데, 그 당시 좀잘 미진해서 잘 실시되지 못했던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조 박사님께서 또 좋은 이렇게 안들을 말씀해 주셔서 되게 바람직하고 좀 향후 저희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토론문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롭고 또잘 됐다는 데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실태 조사도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는데 다양하게 한세 가지 세 번의 실태 또 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세 가지 방안을 또 이렇게 도출해냈다는 데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더 의미 있는 것들은 문화부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예술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예술인들의 지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때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술위원회에서도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은 되게 의미 있었고 또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또 더군다나 앞에 첫 번째 사회에서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봉쇄, 생활 방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향후 예술계가 나가야 될 방향들도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좀 이렇게 조광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취소나 연기했을 때 손해보험이라든지 퇴직공제 아마 저희들이 그전에 했었던 것들은 이제 취소 연기 손해보험 같은 것들은 고민을 그때 제대로 못했고 주로 퇴직공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봤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경력관리 플랫폼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돼서 특히 이제 예술인 경력관리 플랫폼과 연계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좀더 실행력 있고 또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또 사회보장 체계가 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박사님께서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좀 고려돼야 될 점이 저희들도 예전에 이것들 연구했을 때 가장 문제는 PPT에도 앞에서 있었던 대로 이렇게 영세성이라는 게 상당히 큰데요. 주로 이제 예술인들이 많은 일반 노동시장에 있는 참여자 노동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많은 소득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 공제가 만들어져도 받아갈 수 있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이제 개입이 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고민스러웠던 것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왜 예술활동 분야에 계신 분들만 이런 취소 연기 손해보험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현재 자료에서는 좀 예술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좀 다른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노동시장 일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위기 속에서 과연 그쪽 분야에서도 이런 공제제도라든지 비슷한 보험제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 논리 같은 것들을 가져오신다 그러면 향후에 제도 도입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아마 박사님께 여러 가지 제반사항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몇번 계속 고민했던 것들은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예술인 기본기 이런 거 수립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들은 어디까지 이 취소 연기 손해보험에 예술인들을 포함시킬 거냐. 이것들은 되게 항상 예술계에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 때마다 큰 논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디 범주까지 예술인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제 기능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당시 저희들도 만들 때 거의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크게 무너졌던 이유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가, 그 재원 마련 측면에서 문화부 내에서 이제 논쟁이 붙으면서 이제 약간 탈락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이제 아마 다 아시겠지만, 복지재단이 대신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취소 연기, 혹은 뒤에 말씀드리는 퇴직공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박사님들도 중간에 말씀하시면, 민간이라든지 공공으로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공공이 한다 그래도, 공공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고, 어디까지 보험을 도입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게 큰 고민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외에도 또 이런 공제 기능을 만들다 보면 또 중요한 게 이제, 전달, 이제 주로 예술인분들이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전달 체계라든지 어떻게 그 부분들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 PPT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공제제도를 만들어졌을 때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또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재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 이 예술인들이 납부하시는 보험료를 가지고선 그거를 다 충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도 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공제인데요. 제목은 퇴직공제로 쓰면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퇴직이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 예술인 같은 경우 퇴직이라는 개념이 약간 일반 노동시장이랑 틀려서, 이 퇴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좀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 PPT 상에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언뜻 봐서는 그 일을 하시다가 경력이 단절되고 이런 문제들은 주로 지난 이제 바뀌겠죠. 이제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는 이제 고용보험을 통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통해서 예술인들을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데, 역시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거와 여기서 말씀하신 퇴직자의 관계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아마 기본적인 지원 방안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가 서비스라든지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공제를 활용하게 될 텐데, 그럴 때 퇴직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다 보고, 또 퇴직도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실업은 고용보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정년 완전히 일이 끝났을 때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넘어가듯이, 그럼 예술인들은 이걸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지, 언뜻 봐서는 아마 노후소득보다는 생활지원 파트라, 이렇게 생각이 느껴지는데, 이 생활지원 파트를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급여를 줄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필요한 걸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역시 앞에 있는 취소라든지 연기 손해보험과 같이 이 퇴직공제 도입을 하더라도 역시 예술인들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보험료를 부담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전달체계 같은 거, 조직 운영할 때 재원, 그 당시 예전에 저희들이 공제를 고민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운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상호부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운영할 때도 일정 부분은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출도 해드리고 전세자금도 지원해주고 하듯이, 아마 이런 퇴직공제가 도입한다 그래도 아마 민간에서 하기보다는 1순위는 국가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받고, 실제로 예술인들이 부담하셔야 될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만약에 공제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공제제도를 어디다 붙일 거냐. 예전에는 복지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예술위원회의 하나의 조직, 그리고 하나의 혹은 파트로서 이렇게 그 당시 저희들도 제안들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재단이라는 별도도 제도, 재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 재단 속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복지사업과 또 공제 같은 것도 그쪽에서도 같이 고민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공제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어디 조직을 어디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예술계라든지 정부와의 많은 논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요.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할수 있는 것들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경력관리 플랫폼은 되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정부 부처들이 이제 DB, 행정망이나 DB 같은 걸 되게 많이 구축하면서 서로 연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예술인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DB 같은 것들을 문화예술위원회 만들어 놓으시면
서로 구축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분들이 일자리 이동이라든지 상태,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급하게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내면 좀 그나마 우선적으로는 공제로 넘어가기 전에 예술인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예술인의 범위, 정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할때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가 지금 5월 달인데 한달 정도만 좀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저께 보니까 이미 신정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이제 떴는데 그 자료를 쭉 봤을 때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고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은 주로 기존에 있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혹은 이제 사회보험 중심의 지원 방안들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까 1섹션에서 했었던 1파트에서 말한 이렇게 자율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수위 보고서에서 많이 빠져서 미리 한번 우리가 한달 전이라도 해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인수위에 놓고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 이루어지는 이러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어차피 차기 정부에도 또 많은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좋은 방안들이 이제 실천될 수 있어요. 저희들의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구체화되지, 다양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되게 아쉬움이 맞는데, 향후 이제 예술위원회에서는 좀더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실현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실장님의 토론문 같이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바로 제 3주제로 넘기겠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받아주세요. 예, 아마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5분, 예. 그두 쉴까요? 분, 네네. 예. 5분 쉬셨다가 한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좀 쉬셨나요? 예, 1, 2부. 그, 이제 오늘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드 코로나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부에 아마 다들 주로 계속 1부 때부터 보신 것 같은데, 그 예술 생태계 자율성 복원에 대해서 안경모 선생님이랑 김지현 선생님이 이 전반적인 코로나의 상황들을 좀 저희가 리뷰하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 생태계 입장에서, 예술 생태계 입장에서 좋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광주 저희 그 아르코 정책혁신부의 책임연구원이신데요.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연구를 또 하셨어요. 자료도 많이 또 정리하시고, 그래서 예술계 공제 기능과 관련된, 이게 사실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또 토론으로 김태현 선생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행이 되다가 이제 좀잘안 됐었는데요. 예술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또 예술 생태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오히려 더 불안정성이나 특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험하면서 예술가에 대한 좀더 안정적인 공제 기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보완할 부분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3부에서는 이제 이런 뭐 팬데믹으로 이야기 됐지만, 사실 슈퍼바이러스 문제라든지 또 기후위기, 고령화, 기술과잉 시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술 생태계 불안정하게 하고 있고, 그런 사회변동 우리가 좀 재난사회라고 좀볼수 있을 텐데요. 이 재난사회에서의 정책적인 대응들, 예술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원래보다는 한 30, 20, 27분 딜레이 됐는데, 조금 압축적으로 하더라도 뭐딱 3시에 못 끝낼 것 같고요. 조금 오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5분씩 두 분이 정책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부족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오고 그 7기 예술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바로 제일 좀 집중해서 진행했던 것들이 이 TF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토론회라든지 정책 제안들을 했는데, 그게 현장에 안타깝게도 크게 도움이 못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역시 저희 힘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팬데믹의 힘이 또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주장들을 관철시키고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저희가 그때는 당혹스럽고 또 준비가 안돼 있어 잘 몰랐지만, 지금 또잘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야 이후에 이런 것들을 또, 예술가들의 권리나 예술 창작 작업들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의견도 주시고, 유튜브 창 제가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유튜브의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설명드리거나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또 의견 및그 줌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사전 신청해서 저희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이따 전달하고 또 발언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씩 시간을 좀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예술정책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오늘도 발표를 좀 어려운 발표를 수락해 주셨습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의 이사시고요. 예술소셜유니언의 운영위원이신 김상철 선생님이 먼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주제는 이제 그 앞서서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예술계에 미치는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저는 이제 약간은 시선을 조금 옮겨서 예술계가 실제로 지금까지 유지되었었던 이 공공 부분하고의 그 연계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주체적 관점에서의 과제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구체화된 공동의 안으로 제안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개별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어떤 특정 장르의 어떤 시인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어오는 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돈이 되어서 이게 우리 공동의 아닙니다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 힘들었고, 그게 아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힘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밥 먹고 예술합시다로 시작을 했던 예술인 복지 체계의 1기가 거의 끝났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했던 어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분출했던 시기 이후에 예술 생태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것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 먹고 예술합시다와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예술인의 창작의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도화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충격으로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새롭게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하는 예술인 복지 체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위 창작권과 관련된 것을 또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구체화해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좀 조작적으로 위기를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창작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빈곤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예술 정치의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단 저의 발표를 위해서 좀 편의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정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주장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각각의 창작의 위기와 새로운 빈곤과 예술 정치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예술 지원 정책이라는 것, 예술인 복지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예술 기부라고 하는 도구들과 대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변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인데요.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작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통적인 재현 방식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공용 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예술이 창작과 재현이 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향유를 해왔는지에 대한 일종의 전형적인 상이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의 예술 지원 제도는 바로 그 상에 맞춰서 조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예술 진흥 체계 내에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쨌든 보여줌으로써 그 활동의 성과가 평가가 되어야 하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술 창작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팬데믹 상황에서 소위 비대면 환경, 비가시적인 창작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곤혹감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의 새로운 빈 공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술인이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 상황만 놓고 보면 예술인이 더 가난합니다라고 해서 구축되었었던 예술인 복지 체계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인만 어렵냐라고 하는 이런 반박 논리가 계속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보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경제계층의 추락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우리는 예술인 복지체계를 어려운 예술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만 구축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한계에 직면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빈곤이라고 하는 단일 정당성 체계를 좀 벗어나서 예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원리로 재구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르코나 예술인 복지재단이나와 같은 혹은 지역의 문화재단과 같은 문화기구들이 사실은 예술인에 대해서 일종의 대리자 혹은 대행자의 기능을 해왔는데 더 이상 이제 그 기능의 관계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술기구에 직렬화되어 있는 예술 생태계의 상으로는 예술계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예술기구를 통해서 관철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정책 참여라고 하는 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 지금 보여드리는 요 그림은 아마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엔카스에 나와 있는 이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하고 정산하는 요 건데요. 사실은 한국의 예술 지원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공모형 구조, 그것도 1년 단위 회계연도의 공모형 구조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는 요 정산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시적 재현을 했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이라면 어느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느냐가 중요해진 거고 공연이라면 어느 공연장에서 전시를 했냐 그리고 관객 수는 얼만큼이었냐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이 재현의 성과가 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유튜브에 올렸다 뭐 혹은 줌으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카운팅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평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공모 지원 사업의 체계로는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바뀐 창작 혹은 재현의 과정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소액 답권형 방식의 일회성 지원을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연속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지원 체계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파이가 커지지 않는 한 그것은 기존의 공모 지원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예술 생태계 이해관계 구조를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 사업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공모 사업을 그대로 둔 채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모 지원 사업의 재원 자체의 상당 부분을 아예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전통적인
형태에서의 공모 지원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예술 생태계 이해관계도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 참조해 볼수 있는 것이 소위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인문한국 사업 같은 이제 연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참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장 한 7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은 전문 연구자들을 양성시킨다라고 하는 사업 목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창작 활동의 지원이라고 하는 모델이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한국연구재단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면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건데, 사실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여드리듯이 사실 코로나 19때그 하위 1분위의 소득 감소는 한20%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야하고는 거기 뭐 격이 완전히 다르게 엄청나게 경제적 위기에 닿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이 일반 국민보다 가난합니다라고 하는 방식의 예술인 복지 체계가 과연 팬데믹 이후에 성립이 될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 산업 내에서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방식의 좀 2차적인 관점이 좀,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아무리 그 팬데믹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술인들 개개인은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문화 산업 자체는 팬데믹 시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짐작이 가능하시죠? 어차피 그 공연장을 가지 않았을 뿐이지 국민들은 문화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사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기존의 문화 예술인들이 문화 산업 내에서 분배받던 방식이 현재 바뀌어진 문화 산업 논리에서는 몫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몫을 어떻게 하면 다시 문화 산업 부분으로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작권과 관련돼서도 미분배액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를테면 한 530억 정도가 수수료로 지금 저작권 관리 단체가 갖고 가고 있는 거고 미분배액은 3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작권 신탁 관리라고 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예술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몫을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하게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고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없는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 산업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몫을 나눌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서서 얘기 나왔던 뭐 공제회가 됐던 어떤 방식이 됐던 예술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가 부담하는 어떤 집단적 기여의 방식의 통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술가 개개인이 자기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뭐 공제 체계나 부조 체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될 텐데, 그건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몫을 만드는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술 기구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한국의 문화예술 기구는 사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사업을 매 시기 쳐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에 또 따름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민원으로 제기되는 어떤 질문들, 현장에서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사실은 예술 기구가 차분하게 어떤 논의들, 새로운 것들을 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업들은 인력이나 조직 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사업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예술 기구를 가운데다 놓고 중앙정부는 새로운 사업으로 찍어 누르고 현장 예술인들은 이 대리기구 혹은 대행기구에 대한 어떤 적절성으로 계속 이렇게 치받게 되면 예술 기구가 가지고 있는 폭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생태계의 자율과 독립을 위해선 그 자율과 독립의 반대급부인 책임과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단하게 그 사례를 들면 이를테면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그 심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것은 행정기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료 예술인인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어떤 절차를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인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행정에서 만드는 안에 대해서 우리는 가부 판단만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절충적 방식으로만 켜켜이 쌓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서도 어떤 그 우리 내부의 자본을 만들기, 그러니까 신뢰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타 장르뿐만이 아니라 이 장르 안에서도 여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동료들의 신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조금 뭐 그렇지만 한국의 예술 정책과 예술인이라고 하는 예술 주관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고 이런 토론회 같은 경우도 온라인 환경에 이 주관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파급력이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해외 사례를 보던 아니면은 한국에서도 민간의 뭐 문화연대나 이런 데서 했던 그 문화 활동가 대회나 이런 것들의 모델을 보면 아예 주관을 잡고 대학로에서 각각의 정책 부서들과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좀 만들어서 한 번에 한 집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예술 정책의 과제들을 좀 토론하는 이런 좀 임팩트 있는 사업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매년 매년 어떤 선언문이나 내지 이런 방식으로 그 결과들을 축적해 놓으면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예술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신뢰의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문해진흥기금과 관련된 논의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답답한 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는 모든 검토해 볼 수 있는 걸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부나 아르코와 같은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한 부서 내에서 혹은 기관 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예술인 당사자들의 힘에 의해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문해진흥기금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공약에서도 언급이 되긴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술 기구 안에서 혹은 부처 안에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예술 기구에 많은 사업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술 기구가 사업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을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예술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채무를 관리하는 방식의 기능을 갖게 되면 사실 그게 잘 조화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심을 해야 되거든요. 동일한 기구가 한쪽은 지원 정책을 하고 한쪽은 추심을 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게의 추 자체는 금융정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재원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또 금융정책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조항조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걸 어디서 운영하지? 만약에 아르코에서 운영하면은 굉장히 힘들겠다. 왜냐하면 한쪽은 지원이라는 손, 한쪽은 이 공제회를 관리한다는 소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할 때 저는 현장 예술인들이 어떻게 이 자원의 공백에 이렇게 다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반드시 아르코나 재단의 공식적인 위원회나 분과 체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비공식적 참여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들이 제도 연구를 할 수 있게 좀 해보면 어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에게 예술인들이 원하는 심사 제도가 어떤 거 죄송합니다. 예술인들이 원하는 심사 제도가 어떤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쭉 듣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나 내진 절차들을 공개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도 좀 제대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른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올 하반기에 좀 해보고 싶은 건 어쨌든 새 예술 정책의 목표 연도가 2022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로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목록들 중에서 무엇이 집행이 됐고 무엇이 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특히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리 자체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부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화단체에서도 단독으로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새 예술 정책과 관련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술계 동료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정리를 한 거는 다른 내용은 다 빼고요. 다 빼고 요 부분에 대한 고민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양해졌느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개방적이었냐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계의 현안이라고 불렸을 때 우리는 예술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이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소위 향유자인 시민을 동료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뭔가를 얻기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시민들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금 본질적인 문제 의식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제안까지 뭐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정리를 잘해서 발표해 주셔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 오늘 토론회를 또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 TF 팀장이시기도 하시고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세요. 정우현 위원님께서 제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대응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유란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저희 TF 소개를 드린다는 것이 마음이 급해서 그냥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TF에는 민간위원 7기 위원분들 중에 이현재 위원님과 유은선 위원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정착혁신부의 연구원분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재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역량이 부족하여 힘이 모자라서 아직 그렇게 실효성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TF가 출발을 할 때 거기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당 사항이 있었던 것은 2020년 5월에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 2020년 5월에 제가 공연장을 폐관했던 걸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어서 코로나에 대해서 아마 예술계 안에서 얼마나 절실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대로 말씀을 주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유 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사실 언제 자료냐면요. 문체부 장관님과의 공동연수회를 가졌었어요. 두 차례 정도 저희가 가졌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제안들을 드렸었고
지난 겨울에 사실 그 황희 장관님이 계셨을 때 제안드렸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고요. 너무나도 사실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에 사실 발표해 주신 분들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 지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약간만 제가 쓰겠습니다. 네. 제목은 닫힌 코로나19 재난사회 민관합동예술방역 TF 구축에 대한 것입니다. 네, 제가 페이지를 못 넘기네요. 왜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따라서 이제 재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이 멈추고 무대를 잃고 그리고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 예술 활동을 포기하는 상황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탈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사회 안전망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다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죄송합니다. 장단기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술계 안에서의 이제 문체부가 추경 지원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의 사실 시행착오들이 계속 불거졌던 것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이게 시각이 간 것이 아니라 창작을 해야만 지원을 하는 선별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공간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향성이 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또 가장 문제로 사실 드러났던 거는 예술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소비 쿠폰을 막 뿌리면서 공연 전시에 쿠폰을 활용하라는 정책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나 예술계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는 앞서 사실 가장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20년도부터 아까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왜 문화예술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여러 채널로 여러 번 던졌는데, 다 컨트롤을 하고 계시다는 답변밖에 못 받았어요. 이미 있어요. 나만 몰랐구나.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장관님께도 여쭤봤는데 예술정책관님이 그렇게 답변 주셨어요. 이미 있다. 그렇구나. 그럼 잘 하셔야 할 텐데. 그래서 이 가칭이라고 한건 적절하지 않은 타이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작점에 이원재 의원님이 가칭을 붙여주신 건데,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은 문체부도 포함되고, 저희 같은, 아르코 같은 기관을 포함해서, 또 예술계 현장이나, 또 여기 김상철 선생님 같은 정책 전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분들 같이 포함된 그런 구성원들이 이 TF를 통해서, 저는 사실 아까 그 2부에서 나왔던 공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도 언제 시행이 될지 좀 암담하기는 해요. 이게 공제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옛날부터 준비가 되고 무산되고 이게 반복됐었더라고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아까 나온 새 예술 정책에 이미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그냥
예술인 복지법 10조 안에 이미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 이 재난이 계속 반복될 건데 이 재난 상황 안에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좀 더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 민관합동예술방역TF 구축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지금 5월인데 뭐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TF가 과업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앞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 것처럼 저는 코로나 때 제일 울부짖었던 것이 버스를 타도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지하철을 타도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왜 공연장만 밀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강제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으려면 예술 또한 일상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 예술의 가치와 위상은 정말 네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변화들, 커다란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 그러면 그 변화된 시대에 맞게 이 예술 지원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그걸 느낄 만큼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그러려면 좀 더 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전망 정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선별에 의해서 예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점점 더 보편적인 지원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활동 증명이 말이 많고 그리고 폐해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입한 제도인 만큼 그걸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예술활동 증명 작년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었거든요, 인원이. 그러면 적어도 그 데이터 안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집계가 돼야 되는데 아까 조광주 박사님이 말씀 주신 뭔가 경력 관리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생기고요. 코로나 지원, 예술계 지원 안에 어떤 빈틈을 파고드는 생활예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술인 복지재단 측에서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술계 손실 보상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술계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안에서도 뭐 이 집합 금지나 뭐 이런 것들 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지고 계속 말이 많다가 결국은 지원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뭐 이러고 그냥 지금 이렇게 다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만난 건데
예술가들한테 특별한 어떤 기준을 적용해달라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고, 남들만큼은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조항주 박사님 발제 자료에서 너무 잘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 보험이 꼭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연 쪽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재난 상황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메르스도 있었고, 뭐 기존에 세월호 블랙리스트, 사스, 뭐 신종플루, 뭐 다양한 재난, 그 불가항력에 의해서 재난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사실 정부에서 어떤 기존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다음을 대응할 것인가가 준비되어 있었던 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단계를 못 만나고, 사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발생시키는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그러면 뭐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네. 사회안전망 안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걸 열심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게 장관님이랑 공동연수회 할때 제가 발표를 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언급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그 작업들이 다들 창작자들이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공연장에도 관객이 뭐 미약하지만 계속 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술계와 이 예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단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급급하게 대응하는 거 말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환경에서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분다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제 종합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 종합 토론을 할 시간인데, 저희가 끝나야 될 시간, 네, 종합 토론 시작하는데, 그래도, 다들 애써서 또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괜찮으시다면 3시 반 정도까지는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3시에 끝나는 줄 알고 먼저 이석하셔야 되면 좀 이석하시는 걸로 하고, 3시 30분까지 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뭐, 플로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온라인상에서 지금 질문이 특별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가 현재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따로 들어온 게 없고, 저희 창에도 질문이 따로 들어온 게 없어서, 혹시, 줌에 지금 접속해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나 상호 질문이나 혹은 참석자 중에서 의견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주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생각하시는 동안에 진행을 하면 사실 뭐 코로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지 않는 거죠. 사실 코로나는 끝날지 몰라도 이 슈퍼라이스 바이러스 문제라는 게 우리의 이제 이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슈퍼바이러스 문제 뭐 이미
20, 30년 전부터 예고해 왔었고 계속 이름을 바꿔가며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뭐 코로나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환경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안정성들 혹은 공공성을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에 끝나지 않겠지만, 또 혹은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답한 것도 많고, 또 그동안 뭐 많은 제안들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잘뭐그 국가적으로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또 많이 예술계 안에 또 이제 토론이나 발전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준비나 문화예술 생태계 안에서 또 자율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점검해 나가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발표 두 번째 발표하신 조광주 의원님 네, 쪽으로 맞습니다. 예, 예, 잘 말씀하시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태환 실장님께서도 코멘트를 주셨고, 그리고 이후 3부에서도 조금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을 이제 제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그 코멘트에 대한 답변 정도나 아니면 제 생각 정도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장님. 괜찮을까요? 예, 해주시죠. 조금만 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퇴직공제의 어떤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그첫 번째 코멘트가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제 사업이 복지 사업의 관점과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계가 스스로 자조를 하는 거죠. 자조를 위해서 평상시에 예술 활동이 왕성할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리스크가 빵 터졌을 때 우리가 그거를 리스크를 분산해서 이제 우리가 그 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 퇴직공제 측면은 그 경제적인 역할은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노후의 안정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로드맵을 길게 보면은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건설근로공제회에서 이 동일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모형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 이제 건설근로자들이 가입이 대상인데, 그분들은 이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일 때 이제 많이 빼서 쓰는 거죠. 사실상 노후보장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역할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는 노후보장의 지향점이 있지만 좀 역할이 필요하다, 좀 한계는 있다,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 기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그 보험료를 이제 미리 세이브 해가지고 모아놓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이튼 한 5년 뒤에 코로나가 다시 빵 터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5년 동안 보험료를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하고 누적 관리를 하다가, 코로나가 해서 광범위한 취소와 연기가 나왔을 때, 예술인들한테 이 금액 플러스, 지난 코로나 때 추경 사업으로 했던 어떤 그런 남발성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일반회계가 매칭을 해주면 광범위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뒤에 나오는 이제 퇴직공제나 보험료의 수입만으로 이 공제 사업이 유지되고 충분히 자금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시드머니가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왔던 그 사업들의 그 정도의 예산이면 여기에 매칭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어렵지만 언제든지 이 추가 예산 매칭 같은 공공지원의 역할을 여기에 좀 보완을 하면은 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인데, 저는 이제 우리 정윤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공제 사업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법에서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코로나 TF를 활동을 하면서 공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좀 확신이 생겨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 거의 6, 7개월 가까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면 팔수록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걸 내가 검토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민간 영역, 공공 시장 영역, 그리고 보조 사업 영역에서 이제 가정들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인데,
민간 영역에 놔두면은 이게 단기간에 도입되고 유연한 일이고, 공공시장에서는 분명히 예술단체나 피고인들한테 다 전가시키는 행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가 있는 지원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플래그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예술이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예술계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기능입니다. 예술계가 자구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을 하고, 예술계 내에 있는 민영화를 통해서, 여기서 결국에는 그렇게 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그 과정에 예술이와 복지재단을 거쳐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제 기능의 필요성을 본다고 하면은 누가 플래그십을 갖든지 간에 일단 도입해가지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이런 예술 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뭐 조항주 의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게 예술이가 뭐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걸 좀 제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복지재단이든 뭐 예경센터든 뭐 문체부가 직접 하든 같이 좀 협력해. 특히 지금 예술 지원 기관들 협력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론 블랙리스트 이후에 많이 뭐 고민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런 재난 혹은 예술가들의 지원이라든지 복지 관련해서는 그 협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기관이 하든 저희는 이렇게 협력하면서 진행했어야 한다는 제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요. 김상철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됐든 예술인 금고 관련된 그 논의에 좀 결합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예술인들의 자기 기여가 불가능하니 지금과 같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한번 태워보자라고 했고요. 저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하는 첫 해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 장기적으로 이 자금을 예술인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계속 태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모델 자체가 민간이 자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구, 그 공공기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재원이 들어가서 제도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뽑혀지고 또 전문화가 되면 결국에 거기서 다시 꺼내오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제안해주시는 내용도 자칫 비대한 공공예술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르코와 같이 기금을 갖고 있는 기구가 이 기금이라는 재원을 통해서 실행 기구들을 적절히 좀 조정해주는, 그러니까 역할을 해주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것이 예술 기금을 통해서 우회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운영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번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제의 모델의 테스트가 좀 가능할 거다 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앵때르 밑단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기여가 가능한 예술인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의 예술 생태계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라면 기여가 가능한 예술인부터 태워서 점차적으로 기여의 수준을 넓히는 방식으로 점점점점 포괄성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 한국의 예술 생태계 자체는 정말 기여가 가능한 게 그만큼밖에 없고 대다수가 그 기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모델에서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공공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술 생태계 내에서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규모 제도라도 일단 넣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 관점이 필요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있는가라는 고민도 좀 같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안되었지만 아마 아까 또 김태현 선생님도 잘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공제나 예술복지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예술 생태계 자체에
자조력, 자생력의 한계가 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거를 예술가들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역시 또 거버넌스나 참여, 그래서 이제 아까 김현철 선생님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형식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많은 예술 현장의 확장성과 어떤 이런 거버닝,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제가 이따가 뭐 마무리 말씀으로 한 번씩 다 얘기해 주세요. 욕을 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끝내려고 하니까 김태현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한 김태현 가지 예, 사례를 말씀. 선생님 듣고, 김지윤 선생님도 말씀 듣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나중에 강권 안할 거니까 예,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저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궁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예술인들 되게 어렵듯이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사회복지 쪽도 이제 공제회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전국적인 사회복지 공제회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근데 이거는 전체 전국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모여가지고 간신히 운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좀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경기도 사회복지 공제회라는 게 만들어서 수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지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재원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게 결국에 안 되고 다른 걸로 통합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듯이, 실제로 아마 예술인 같은 경우 지금 김창철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꽤 운영에 까는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공공에서 먼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보고, 근데 우선적으로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안타깝게 된 거는, 여기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사회보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회보장을 크게 확대하자, 그게 먼저 1차 안전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지금 프랑스나 말씀하신 독일처럼 예술인들이 자조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지난 대선 구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지만 잘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보고, 그래서 이제 공제회가 우선적으로 막 이렇게 띄워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만들어져 있는 사회복지, 예술인 복지재단 쪽에 기능이 상당히 좀 강화되면서 그쪽을 먼저 키우고, 거기서 뭔가 아까 지금 김상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이게 뭐죠? 창작준비금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먼저 예술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발전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훈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아, 오늘 다 말씀 주신 내용들 자료로 다 공유해 주시나요? 너무 소중한 시간 드렸던 것 같아서 끝까지 시간 이렇게 자리를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조금 말씀 듣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긴 하지만, 조금 복지와 예산을 통한 지속 가능성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 다음에 이런 자리에 혹은 어떤 대비를 위한 어떤 모임들이 있다면, 이런 대비, 그 팬데믹을 위한 어떤 대비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좀 대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뭐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까지 호흡기를 통한 전염이 계속 이 공연 예술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 팬데믹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또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연장을 계속 비우게 하는 것들이 호흡기 질환이었다면, 과연 그러면 이게 한칸 자리두기 객석을 띄우면 그건 과학적으로 안전한 것인가? 현장 예술가들이 사실 그 띄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참을 수 있거든요. 메르스 때도 그 공연장을 폐쇄하거나 한칸 자리두기 이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진행했고 시장의 판단에 맡겼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식으로 극장들이 운영을 했고, 다만 정말로 관객분들이 무서워서 안 오신 겁니다. 그 와중에 뭐 이문세와 같은 대형 가수분들은 그래도 나는 소극장 콘서트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공연을 강행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율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물론 팬데믹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런 또 팬데믹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현장 예술가들이 이 수익에 지금 목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게 호흡기 질환이 또 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조금 과학적인 영역에서도 논의가 돼서
매뉴얼화가 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김상철 선생님께서 사실 뭐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작권 수익 같은 것들을 분석해 주시면서 예술 산업 시장은 성장했다고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산업 구조상 뭐 산업 뭐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 미디어 쪽으로 아주 면밀하게 설계된 쪽에 수익이 증대된다고 해서 현장 예술인들의 수입이 증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현장에 굉장히 이 도움이 절실한 예술가들은 굉장히 기초적으로 공연을 해야 바로 그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어떤 예술 활동에 많이 노출이 된, 노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또 과학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재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도 들으면서 특히 앞부분에 김재현 선생님과 안경원 선생님이 밝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이 그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논의들 좀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재현 선생님 이야기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예술이나 저희도 그 구글세 관련해 가지고 꼭 구글세만은 아니지만 그런 통신이나 미디어 관련돼서 이제 기초 예술에 대한 재원의 확보 이런 얘기 뭐 김재현 선생님 오래전부터 하셨었고 사실은 그 한국문화산업구조 안에서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원 연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술이가 이 부분도 좀 이제 별도의 트랙으로 7기에서 그 재원 확보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제안도 했었는데 뭐 앞으로 또 계속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시는 계신가요? 시간이 아마 많이 돼서 예, 그럼 제가 약속을 한 개만 어겨서 한 분만 의견을 듣고 마무리. 예, 아마 인원이 한 번에 안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또 했었어요. 우리 김남현 팀 제안해 주신 거 저희가 이제 김남현 팀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연말에 매번 이제 한 2년 전부터 정책과 현장을 좀 연결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저희 굉장히 아쉬운 게 그게 팬데믹 기간이었다는 게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2년을 하게 됐는데 올해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것들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후 8기 위원회가 구성될 때 저희가 저희 백서 만들고 이럴 때 잘 좀 전달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예술위의 사무처가 많은 관심과 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TF 특히 그 정책혁신부에서 지금 뭐 조항경이 아까 내가 이걸 왜 연구하고 있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빠져드셔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쓰셨고 오늘 뭐 참여 안 보이는 거에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제 한학용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TF 맡아주시면서 해외 사례라든지 뭐 EU 사례나 이런 자료도 많이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저희 정창호 장님이나 검영민 선생님 그다음에 그 많은 이제 정치혁신부 선생님이 TF 맡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뭐 임기는 있지만 사무처는 계속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제 문제라든지 뭐 좀 재난사회 관련된 것들도 계속 연구도 되고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희 TF 하면서 유은선님 대회를 많이 쓰셨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그래도 정인환 TF 팀장님이 위원이시면서 이 TF를 2년 동안 어렵지만 많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저희가 사실 토론회도 많이 준비했다가 몇 번 취소됐어요. 다 세팅하고 뭐 심지어 그 아까 김재현 님 말씀했죠. 국회랑도 뭐 국회의원들이랑도 요새 일찍 좀 예산도 자꾸 보해보고 새 정부 이런 거 준비하려고 장소까지 다 잡아놨다가 뭐 또 4차 팬데믹 와서 취소되고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발언 정인환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던 감사 말씀을 이현재 의원님이 앞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이 TF가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혁신부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2년 동안 그나마 이렇게 어떤 종류의 그런 발언들을 모아서 제안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널리 좀 더 알렸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19 대응 TF 그 보고서 활동에 대한 보고서도 그 누리집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르코 현장 대토론에 매년 겨울 하면서 2년 동안 그 코로나19 대응 세션에서도 현장 의견들 계속 들어가면서 토론 진행했던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현장 예술가로 있다 보니 저는 뭐 연구자도 아니고 사실 정책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에서의 어떤 절박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가면서 이 안에서의 역할이 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 저희 활동 자체가 예, 그 많은 무력감을 느꼈던 인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안경모 연출님이나 김재훈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준비해주신 내용이 너무 알차서 제가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TF의 활동이 코로나가 아니고 저는 재난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걸 고민하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저는 7기 임기가 끝나니까 제가 더 이상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들 많이 바쁘신데 감사드리고, 저희 채팅창에 오늘 기록이랑 자료들 유튜브로 계속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할 거고요. 그리고 예술이 공지사항과 자료실에서 저희 오늘 진행된 내용과 결과물까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위원들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니까 위원들만 임기가 끝나는 거죠. 위원회는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거고, 또 새로 들어오실 8기 위원님들 좋은 분들이 또 오실 수 있게 많이 현장에서 관심 가지시고 지원도 하시고 하셔서 좋은 위원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 위원회 차원에서는 계속 담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공제나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은 추가 또 논의를 할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는 걸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